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안석훈입니다. 미국 현지 시간 기준으로 2021년 1월 26일 화요일 미국 증시 특징주 안내하겠습니다. 본 시간은 미국 3대 지수와 섹터 현황을 확인하고 S&P500 상하위 10개 종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가총액 기준 상위 6개 종목의 동향과 오늘의 주요 이슈 종목 그리고 ETF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감 후에 주요 등락을 보인 종목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미국 3대 지수 및 섹터 현황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미국 증시는 추가 부양책에 대한 지연 우려가 커지면서 3대 지수가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우는 0.07% 하락했고 S&P500은 0.15%, 나스닥은 0.07% 하락했습니다. 중소형 지수인 러셀 2000은 0.62% 하락했습니다. 섹터의 경우는 11개 섹터 중에 5개가 상승했고 6개가 하락했는데요. 부동산이 1.14% 상승하면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필수 소비재가 0.93%,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섹터가 0.79%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에너지는 어제와 함께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12% 하락했고요. 이어서 소재가 1.4%, 유틸리티가 0.99% 하락 마감했습니다. S&P500 중 상위 10개 종목 현황을 살펴보면 통신 서비스 업체인 루멘 테크놀로지가 오늘 28.1% 급등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요. 다음으로 미디어 업체인 팍스, 동종 업체인 바이아콤 CBS, 식료품 소매유통 업체인 크로거, 소매 데이터 업체인 닐슨 홀딩스, 디지털 스토리지 업체인 시게이트 테크놀로지, 원격 소프트웨어 업체인 시트릭스 시스템즈, 중고차 유통 업체인 카맥스, 그리고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인 아카마이 테크놀로지가 오늘 S&P500 상위 10개 종목에 랭크되었습니다. 반면에 S&P500 하위 10개 종목 현황을 살펴보면 태양광 인버터 업체인 엔페이즈 에너지가 오늘 가장 부진한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7.5% 하락했고요. 이어서 금광 업체인 프리포트 맥모란, 전기 유틸리티 업체인 AES, 산업 자동화 업체인 와겔 오토메이션, 종합에너지 업체인 옥시덴탈 페트롤리엄, 건축자재 업체인 마틴 마리에타 머티리얼즈, 의류 업체인 PVH, 인산염 비료 업체인 모자익, 에너지 탐사 및 생산 업체인 메러슨 오일, 그리고 농화학 업체인 코테바가 오늘 S&P500 하위 10개 종목에 랭크되었습니다. 그럼 오늘 시가총액 기준 상위 6개 종목 픽6 동향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애플은 오늘 27일 수요일 실적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오늘 0.17% 상승했습니다. 동사의 하드웨어 엔지니어링 팀 책임자인 댄 리치오가 다른 업무를 위해서 이동한다고 발표했고요. 최근까지 하드웨어 엔지니어링 팀은 아이폰 12, 5G 폰과 함께 맥북 전용 CPU를 개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26일 화요일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장마감 후에 실적을 발표했고요. 장중에는 1.22%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마존은 2월 4일 목요일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고요. 오늘 개별 이슈는 없었습니다. 알파벳은 2월 2일 화요일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고요. 미즈호가 동사의 4분기 실적 호조와 2021년 하반기 경기 회복에 따른 영향을 고려해서 투자 의견을 매수, 목표 주가를 1810달러에서 2100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페이스북은 27일 수요일 내일 실적을 발표합니다. 도이치뱅크가 동사의 리스크 요인이 올 상반기에는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한 가운데 목표 주가를 325달러에서 350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테슬라는 0.25% 상승했는데요. 27일 수요일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심플러 트레이딩이 동사의 4분기 실적 호조를 전망하면서 투자 의견 매수와 목표 주가 1000달러를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날은 미국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관용차를 전기차로 교체한다는 발표가 있었는데요. 이에 따라서 워크호스 그룹이 30% 넘게 상승했고요. 니콜라도 23% 넘게 상승했고 또한
로지타운 모터스도 13%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이들 빅6의 마감 후 동향도 살펴보면 애플은 장 마감 후에 1.3% 상승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3.7% 상승 마감했고요. 아마존닷컴도 1.47% 상승했습니다. 알파벳은 0.77% 상승했고 페이스북은 1.54% 상승했으며 테슬라 역시 0.55%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발표와 함께 장마감 후에 애프터마켓에서 대형 기술주들의 상승세가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이슈 종목 5개 확인하겠습니다. S&P500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통신 서비스 업체인 루멘 테크놀로지스는 오늘 28.1% 상승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네 글자 LUMN이고요. 기존의 센츄리링크가 회사명을 변경한 업체입니다. 개별 이슈는 없었고요. 최근 게임스탑의 공매도 쇼커버와 또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동사 역시 강력한 쇼커버가 나타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날 게임스탑이 92.71% 상승했고 배드베스앤비욘드가 20.18% 상승했으며 AMC 엔터테인먼트 홀딩스도 12.22% 상승했습니다. 또한 블랙베리도 4.94% 상승했는데요. 이 또한 개인 투자자와 공매도 기업들의 쇼커버 영향으로 보입니다. 루멘 테크놀로지스는 장마감 후에도 2.88% 상승 마감했습니다. 반면에 S&P500 중 가장 부진한 수익률을 기록한 태양광 인버터 업체입니다. 엔페이지 에너지는 오늘 7.59% 하락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네 글자 ENPH이고요. 가정용 태양광 솔루션 시장에서의 판매 절차를 단순화하기 위해서 캐나다계 태양광 솔루션 소프트웨어 플랫폼 기업인 소프트데스크를 인수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이에 따른 비용 증가 우려로 8% 가까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동종업체인 솔라엣지가 4.33% 하락했고요. 썬런도 3.69% 하락했습니다. 반면 엔페이지 에너지는 장마감 후에는 2.49%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대체육류 업체입니다. 비욘드미트가 오늘 17.7%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네 글자 BYND이고요. 식물성 식품과 음료 개발 그리고 생산을 위해서 펩시코와 합작 투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투자은행 중에서 UBS는 이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했는데 JP모가는 주가 상승에는 제한적이라는 약간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비욘드미트는 장 초반엔 30% 넘게 급등하다가 17% 넘는 수준에서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합작 투자를 발표한 펩시는 1.16% 상승 마감했습니다. 비욘드미트는 장 마감 후에는 0.98%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업체인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오늘 4.13% 하락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세 글자 AXP이고요. 오늘 장 시작 전에 실적 발표한 기업들이 많은데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도 오늘 역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17.72% 감소했고 EPS는 13.3% 감소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인데요. 모두 예상치는 상회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금융주 하락세와 함께 주가는 빠지는 모습을 보였고요. 오늘 호실적을 발표했던 버라이즌 커뮤니케이션도 3.17% 하락했고 프리포트 맥모란도 6.8% 하락했습니다. 반면에 3M은 3.26% 상승했고요. 제네럴 일렉트릭은 2.73% 그리고 존슨앤존슨은 2.71% 그리고 레이시언 테크놀로지는 1.39%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장마감 후에 0.22%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미디어 업체입니다. 폭스 코퍼레이션이 오늘 8.87% 상승했습니다. 티커나 알파벳 세 글자 FOX이고요. 뉴스 전문 그룹인 폭스 코퍼레이션의 자회사입니다. 폭스 뉴스 미디어가 운영하는 폭스 뉴스 디지털이 있는데요. 이들이 전일 발표한 연간 보고서를 통해서 월간 순 방문자가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한 1억
1,500만 명을 기록했다고 발표하는 등 큰 폭의 실적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또한 뉴욕타임즈와 워싱턴포스트 등 경쟁사를 크게 앞서는 성과를 거뒀다고 발표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모건스탠리가 동사의 2021년 광고 매출 성장세까지 전망하면서 동종업계 최선호주로 선정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일 7% 넘게 상승한 데 이어서 오늘 9%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이날 동종업체인 바이오컴 CBS도 8% 넘게 상승했고요. 컴캐스트도 2.29%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폭스 코퍼레이션은 또 장마감 후에도 0.09% 추가 상승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ETF 3개 종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글로벌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ETF 중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ETF는 iShares MSCI 브라질 ETF입니다. 티커는 알파벳 세 글자 EWZ이고요. 오늘 2.52% 상승했습니다. 브라질 주식시장에 상장된 50개 대형주에 투자하는 ETF이고요. 2000년 7월 블랙락이 출시해서 현재 운용자산 규모는 61억 9천만 달러 수준입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은 발레로 16%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업체는 세계 3대 철광석 채광 업체입니다. EWZ는 장마감 후에는 0.25%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주요 섹터 중에서 오늘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던 ETF가 얼터너티브 하비스트 ETF입니다. 티커는 알파벳 두 글자 MJ이고요. 4.44% 상승했습니다. 글로벌 주식시장에 상장된 32개의 대마초와 담배 관련 업체에 투자하는 ETF인데요. 2015년 12월 ETF 매니저스 그룹이 출시했고 현재 운용자산 규모는 10억 달러 수준입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은 캐나다계 마리화나 업체인 아프리아로 12.53%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MJ는 장마감 후에도 0.41% 추가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광석 채굴 업체 중에서 가장 큰 광석 채굴 업체에 투자하는 ETF인 URA가 2.23%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글로벌 X 우라늄 ETF인데요. 우라늄을 채굴하는 관련 업체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글로벌 주식시장에 상장된 29개의 우라늄 채굴과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ETF로 2010년 11월 글로벌 X가 출시했고요. 현재 운용자산 규모는 2억 6천만 달러 수준입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은 카자톰프롬이라는 카자흐스탄 국영기업인데요. 세계 최대 천연 우라늄 생산 판매 업체라고 합니다. 전체의 21.17%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마감 후에 주가 변동은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마감 후에 이슈 종목 확인하겠습니다. 앞서 설명해드렸던 종목들의 상승률이 또한 커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비디오 게임 소매 유통 업체입니다. 게임스탑이 정규 시장에서 92.71% 상승한 데 이어서 장마감 후에도 41.58% 상승했습니다. 더불어서 극장 체인 업체인 AMC 엔터테인먼트 홀딩스도 정규 시장에서 12% 넘게 상승한 데 이어서 장마감 후에 65.93% 급등했습니다. 또한 생활용품 소매유통업체죠. 베드베스앤비욘드 역시 정규시장에서 20.18% 상승했고 마감 후에 17.3% 추가 상승했습니다. 투자자분들은 이들 종목에 대한 추매는 지양하시는 것이 좋겠다고 보입니다. 자, 또한 장마감의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앞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장마감의 호우 실적을 발표하면서 3.6% 상승 마감했는데요. 커피 전문점 업체인 스타벅스 역시 장마감의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전망치를 상회하는 매출과 EPS를 발표했는데요. 다만 글로벌 동일 점포 매출 증가율이 5% 감소하면서 전망치를 하회했습니다. 이에 주가는 장마감 후에 1.66%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CPU 및 GPU 업체인 AMD도 장마감 후에 2020 회계연도 4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매출과 EPS 모두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기대감을 보였는데 또한 2021 회계연도 가이던스 역시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해 오면서 차익 매물이 출회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이에 따라서 1% 가까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참고로 마이크로소프트는 분기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했고요. 비디오 게임과 클라우드 컴퓨팅 부문의 수요 영향으로 큰 폭의 호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1월 26일 화요일 미국 증시 특징주 안내해드렸습니다. 네, 선물 옵션 신규 휴면 고객이라면 수수료 최대 90% 할인, 최대 6개월 수수료 할인 받으세요. 투자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